자율주행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앞차 맞춰서 천천히 가고 있고요. 퇴근길에 아주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차선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 맞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 차는 모든 기능이 음성으로 지원됩니다. 이렇게 퇴근길에 심심해서 라디오를 틀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번 눌러주고 라디오 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갈 때 이렇게 갈 때 심심할 때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. 아주 편합니다. 그리고 라디오를 끌 때도 간단합니다. 한번 누르고 라디오 꺼줘 이렇게 하면 와이퍼도 모든 음성으로 가능합니다. 와이퍼 가동해줘 이렇게 와이퍼 가동이 됩니다. 이렇게 와이퍼가 꺼지고 라디오 켜줘 이렇게 라디오가 자동으로 틀어집니다. 이렇게 음성으로 말을 다 하면서 자율주행 모드로 가게 됩니다. 대단한 차 같습니다.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. 이렇게 배철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갑니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퍼 켜줘. 이렇게 와이퍼가 자동으로 켜집니다. 음성으로. 와이퍼 스탑. 그러면 와이퍼가 꺼집니다. 그리고 음성으로 라디오도 자동으로 끄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. 온도도 추워하면 온도를 올려주고 더워하면 온도를 자동으로 낮춰줍니다. 테슬라 기능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랑 프렁크가 있는데 트렁크 프렁크도 다 음성으로 열고 닫고 다 할 수 있습니다. 라디오 꺼줘. 라디오도 자동으로 꺼지고 아주 편리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할 때 이용하면서 운전하면 아주 편리합니다.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와이퍼를 음성으로 다 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. 그리고 와이퍼 속도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와이퍼 가동해줘. 와이퍼 세게 가동해줍니다. 와이퍼 스탑 이렇게 꺼주는 것도 되고요. 아주 좋습니다. 기능도 많고 성능도 아주 좋습니다. 거의 컴퓨터에 바퀴가 달린 것 같습니다. 테슬라는 음성으로 모든 기능이 다 되고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한번 주유시 최소 550km까지 갈 수 있고 한번 충전하는데 삼성 EV카드 70% DC를 받아 3,000원이면 550km 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차를 이제 타는 게 참 아쉽기는 합니다. 한 5년 10년만 타면 차값이 빠질 것 같습니다. 대단한 차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은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